맹해왕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난감은 주인을 사랑한다. 이유를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저 사랑받기에 사랑한다. 자막이 빨라서 깜짝 놀랐어. 등간님 어서오세요. 버틀랜드. 내일로 메이벨이 이 집에 온 지 1년인가? 이 집에서의 생활은 좀 괜찮느냐? 맹구 이야기 아니라니까. 그거 다행이군. 나랑 둘이서 지내는 게 지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어. 나랑 메이벨이 매일 행복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기쁘구나. 그건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야. 말 안 하는데 여자가? 그래. 뭐처럼 메이벨이 온 지 1년이겠다. 내일은 파티라도 할까? 여러 가지 준비할 테니 기대해 주렴. 여자가 말 못해. 그럼 잘 자렴, 메이벨. 내가 메이벨이네. 오, 세이브. 우벌레님, 5423782님, 크레용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보자. 화장대다. 달력이 있다. 딱히 이상한 건 들어있지 않다. 내 옷이 들어있다. 다이아트님 어서오세요. 자겠습니까? 일단 살펴보고. 밖에 나갈 필요는 없겠지? 오늘은 이제 자자. 내일의 파티가 기대된다. 내일 파티에 뭔가가 있어. 분명히. 분명 뭔가 있어. 잔다 일단 잔다. 너의 행복은 괴로워도 살아가는 것이니? 아니면 조금이라도 즐기는 것이니? 존놈 상놈 괴놈님 어서오세요. 우리들은 네 대답을 내 대답을 듣고 싶어.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인간 사냥꾼님 어서 오세요. 네, 괴놈님 안녕하세요. 애칭님 어서 오세요. 오늘따라 목이 안 풀렸네요. 말하기가 좀 어렵다. 열리지 않는다. 저녁인가? 그림이 걸려있다. 세이브한다. 열리지 않는다. 방문 왜 다 잠가놓지? 우리 집은 전혀 그러지가 않는데. 아, 밤에 전화기다. 버틀랜드씨가 신경쓰이나? 왜 신경쓰여? 어? 아저씨 어디 갔어? 누군가의 일기를 손에 넣었다. 부탁받은 아이가 왔다. 꽤 나를 경계하고 있다. 몸이 목적이라 생각하는 것일까? 아, 잠깐만요. 이게 맹애완 이거죠? 이러면 되지? 나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아. 내 목표는 무엇보다 먼저 그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뿐이다. 혜민님, 인감도장님 어서오세요. 몰라, 그냥 이렇게 써놨음. 뚝이라 써놨네. 뚝이죠? 아닌가? 맞나? 모르겠네. 쓰레기 봉투다. 딱히 이상한 것은 들어있지 않다. 쓰레기통에 무언가 들어있다. 부러진 열쇠? 누군가가 부러뜨린 건가? 아, 그거 맞죠? 갑자기 뚝이 아니라 툭이죠, 툭. 어, 맞아. 누군가 먹지 않은 커피, 싱크대, 냉장고. 딱히 이상한 거 들어있지 않아. 전자레인지, 통풍구. 근데 그 아저씨는 어디로 갔지? 어디 보자. 열리지 않아. 어? 못 봤는데? 파루나님 어서오세요. 열리지 않아. 열렸다. 오! 잠깐만. 뭔가 있어.
어딘가에 열쇠가 놓여져 있다. 어? 떨어뜨렸어? 침대 밑으로 떨어져 버렸다? 침대 밑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다. 라이터를 들고 가면은 침대가 부서질 거야. 뭔가 들어있다. 서고의 열쇠? 서고? TV 리모컨. 커다란 TV. 와, 자물쇠? 이야, 주날드님 어서오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요리. 아이들과의 신뢰관계. 아이의 멘탈 케어라는 책들이 꽂혀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서고, 마더님 어서오세요. 열리지 않아. 여기도 열리지 않고, 이쪽도 열리지 않고. 서고, 한번 봐보자. 동쪽 1층, 쿠엉님 어서오세요. 여기구나. 아, 왠지 여기서 아오니가 나올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지. 종이 상자. 고무 테이프로 단단히 닫혀 있어서 열리지가 않는다. 아이와 소통하는 홈. 어려운 아이들에게 그저 사랑을. 본 시설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족의 양육이 불가능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바바님 어서오세요. 기부하실 경우 받는 주소는? 삶과 죽음? 행복한 죽음 같은 건 꿈과 같은 이야기다. 하지만 최악이라 생각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사는 것보다 불행한 죽음이 있고 죽음보다 불행한 삶이 있다. 수수께끼. 팔이 없고 발이 없다? 내일이 없고 모레가 없다. 아침이 없고 밤이 없다. 뭔가 이거 통풍구? 통풍구 옆 벽면에 있는 개폐 스위치를 누르면 통풍구가 열립니다. 청소가 끝나고 사용할 시 다시 닫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저거 뭔가 기억해둬야 될 것 같은데. 가보죠 한번. 계량형 가축님, 등간님, 녹두장군님 어서오세요. 얘 스위치가 있나 뭔가? 어 있다! 눌러봅시다. 세이브하고. 통풍구에 있어. 안에 들어간다. 어두워. 공포감이 더해간다. 어, 무슨 소리야? 뭐지? 원래 이랬나요? 어, 사다리다. 사다리. 갈래길이야. 위쪽으로 가보자. 막혀있네. 무슨 소리야? 잠깐만요. 이쪽도 가보자. 여기도 막혀있어. 여기도? 아! 가데스님 어서오세요. 행복해질 수가 없었을 텐데 행복해질 수 있었다. 그것은 행복하기 때문이겠지. 얼마나 행복한지 생각하면 안 돼? 어? 뭐지? 누군가의 일기 틀을 손에 넣었다. 그녀의 이름은 찰이라고 했다. 별로 감정을 드러내진 않지만 조금 기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름이 마음에 든 걸까? 의외로 빨리 친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일기 밑에 무언가. 가위를 손에 넣었다. 가위. 가슴이 아주님 안녕하세요. 여자의 아이 옷. 다해진 인형이 잔뜩 있다. 화장대. 2년 전에 달려. 오? 움직였어. 그 외에는 없구나. 열쇠로 문을 열었다. 어? 뭐하는 곳이지 여긴? 열리지 않아. 열렸다. 저장한다. 하지만 위에 뭔가 있어. 본 적 없는 상자가 있다. 자물쇠가 걸려있어 열리지 않는다. 페이퍼님 어서오세요. 화장대. 달력. 타케시가 숨어있을 듯. 아프리카 팬님 안녕하세요. 어 여기는 내 방이구나. 내 방이구나. 어떻게 된 거야? 왜 이쪽으로 다시 온 거지?
가위를 사용하여 고무 테이프를 잘랐다. 스프림 티님 어서오세요. 손전등을 손에 넣었다. 오, 가기가 좀 편해지겠는데? 파쿠르님 어서오세요. 일단 통풍구 쪽으로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침대 밑에 떨어진 가슴이 아주 님 리아예요. 열쇠 열쇠 열리지 않아. 여기던가? 저장하고 한번 봐보자. 손전등을 사용해 비추었다. 열쇠와 함께 무언가가 떨어져 있었다. 개인실의 열쇠와 누군가의 일기 쓰리를 손에 넣었다. 내일로 체리가 온 지 1년. 체리는 나와의 생활을 즐기고 있다. 매일이 행복하다라고 말했었다. 비언님 어서오세요. 슬슬 적당한 시기겠지. 파티를 하자라고 말해 불러내자. 무슨 말이지? 비나트 하지 말아주세요. 동쪽 2층 가봅시다. 야! 메이벨? 이런 시간에 무엇을 하는 거니? 내일은 파티니까 빨리 자지 않으면. 어? 뭐야? 뭐야? 얘 뭐하는 거지? 응? 뭐지? 개인실의 열쇠를 사용했다. 소지하고 있는 거는 그런 거 없어. 가위랑 부러진 열쇠랑 손전등밖에 없는데 어디서 총이 나와? 부러진 열쇠? 뭐지? 부러진 열쇠? 여자아이의 옷. 무언가 들어있다. 로켓 펜던트를 손에 넣었다. 로켓 펜던트라 어디 보자. 안에 사진 같은 걸 넣을 수 있다? 열어봅시다. 메모와 열쇠가 들어있네요. 둘이서 이야기하고 싶을 땐 이 열쇠를 사용해 창고에 오면 좋다. 거기라면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다. 이건 너와 나만의 비밀이야. 창고의 열쇠. 창고는 어디에? 서쪽 1층에 있는 방. 세이브. 가보자. 서쪽이라 했어. 여긴가? 여기다. 그렇게 창고 같진 않네요, 뭔가. 네. 창고 같진 않은데? 고무 테이프. 잘라, 잘라! 부족하다? 뭐야? 헐, 뭐야? 몸 피가 있네? 가위를 사용. 조금 더 자르지 않으면? 왜 피가 나오는 거지? 감정 없는 아픔의 의미는 없다. 가위를 사용해 잘랐어. 아무리 잘라도 울지 않는다면 울 때까지 계속 자르면 된다. 접착제를 손에 넣었다. 미소로님 뾰뾰뿌뿌뿌님 안녕하세요. 뭐지, 뭔가 뒤에 게임이. 딩수르님 안녕하세요. 누군가의 일기포. 처리했다. 예상 이상의 결과였다. 이렇게 멋질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 시간이 걸리는 건 애로 상황이지만 그렇기에 이 결과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넘어가자. 조아님 어서오세요. 뭔가 저도 네 그런 기분이 들어요. 네, 쎄한 기분. 열리지 않아. 네, 조아님 안녕하세요. 자물쇠. 아, 정말요? 이 접착제로 뭘 할 수 있는가. 부러진 열쇠를 붙였네. 아, 어딘가에 열쇠를 손에 넣었다. 어디 열쇠인지 아직 몰라. 여기네. 미소로님 어서오세요. 오, 계단이야, 계단. 오, 지하다. 지하. 열리시야. 야, 제대로 놀랐는데. 땅콩땅땅콩땅님 어서오세요. 열리지 않아. 쓰레기 봉투에 검붉은 것이 들어있다.
지독한 냄새다. 안을 살펴 끈적거리는 기분이 든다. 바닥 쪽에서 열쇠를 찾아냈다. 서재 열쇠를 손에 넣었다. 서재? 또 서재? 서재? 어디 보자. 서쪽 2층? 머리카락 같은 것이 붙어있어. 여신 아쿠아님 어서오세요. 서재 열쇠를 사용해 문을 열어. 오늘부터 네 이름은 릭이란다. 너 같은 아이는 무슨 일을 받아야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네 집에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그냥 행복하게 살아주면 그걸로 됐어.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아. 그게 나야? 누군가의 일기 5 처리했다. 이걸로 6번째다. 크레용 10색깔님, 피에로님 어서오세요. 1년에 한 번꼴로 처리하고 있다. 어? 화장실의 휴진님 어서오세요. 다음엔 동시에 여럿을 처리해보려고 생각한다. 잘 보니 일기 한 켠에 전화번호가 적혀있다. 블루님 어서오세요. 어딘가의 전화번호를 기억했다. 로셸님 어서오세요. 의료 관련? 의료 관련? 딱히 이상한 건 들어있지 않아. 컴퓨터가 있다. 켜본다. 패스워드? 몰라. 관엽식물. 이걸로 끝인가? 접착제. 로켓 펜던트. 아니요, 이거 국산 게임이 아닙니다. 할짝할짝님 안녕하세요. 자물쇠. 뿌엘님 안녕하세요. 나 왜 목이 이러냐. 오늘따라. 여기 밑에 뭐 있나? 아무것도 안 열리지. 아무것도 없고. 전화번호? 하지만 그 전화번호를 기억했는데. 어, 여기 있다. 어, 조그맣게 전화번호 뭐 어떻게 써져 있는데. 진공 청소기. 돋보기를 찾아보죠. 아니, 이 나이에 돋보기라니. 아우에바님 어서오세요. 전화기에다가 한번. 전화번호를 입력했다. 네, 여보세요? 여기는 아이소통 홈입니다. 고아의 보호를 실시하고. 아, 버트랜드님이신가요? 매번 감사합니다. 외모 같은 희망사항이 있으신가요? 유일없게는 머리가 금발에 피부가 흰색이네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운이 좋네요. 딱 좋은 아이가 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부모가 판 아이예요. 자주 있는 패턴이죠. 불쌍하긴 하지만 이런 아이 덕분에 저는 돈을 벌고 당신은 욕망을 충족시키고 세상이 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격은 그렇네요. 95달러는 어떻습니까? 네네네. 구입 감사합니다. 그럼 후에 전달하겠으니 기다려 주십시오. 집단 그런 거였나 봐요. 어디 보자. 꼬르키오님, 미카이르님, TRTT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치카이님 어서오세요. 오, 전화 온다. 혹시 선택지 같은 건 없는 쪽이 나을지도 몰라. 순간의 행복과 무의미하게 지속되는 삶. 뭐가 더 좋은지 알 수 없는걸? 아구아구칭님 안녕하세요. 전화기로 확 부셔버려. 어, 여기 뭔가 있어. 누군가의 일기. 아직 그거 뭐지? 안 해봤어요. 효율을 중시해 동시에 하기로 했지만 자주 문제가 생겼다. 특히 인간관계의 문제다.
동시에 여럿을 처리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번거로움이 많아 곤란하다. 다시 원래대로 하자. 패스워드. 가자. 컴퓨터 짱! 여신 아쿠아님 리아요? 이거지? 컴플릿. 텍스트. 픽처. 무비. 게임. 얼룩. 셧다운. 텍스트. 네임. 어? 뭐 이리 많아? 메이벨. 체리가 제일 첫 번째야. 데이터. 와우. 얼마에 샀는지 나오는 거야? 이건 무슨 뜻이지? 백. 보자. 핸드. 총. 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 오픈. 무비. 거부되었어. 게임. 머리귀신님, 잉이라고님 어서오세요. 지하실에, 네, 지하실 2의 잠금을 해제. 셧다운. 두한님, 스키엠님, 고이브티티님 어서오세요. 그럼 지하실로 한번 가봅시다. 여긴가? 여기가 아니라 저기. 잠깐만, 피가 흘러나왔어. 오, 일단 뭔가 있네. 모니터다. DVD 플레이어와 연결이 되어 있어. DVD가 많이 있다. 제목은 적혀있지 않아요. 큰 자물쇠가 걸린 상자. 누군가의 일기 7. 11명째를 처리. 12명째를 주문. 그녀들은 박해당하며 살아왔다. 박해당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고 말이 될까? 하지만 상냥하게 지내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다. 좁은 방, 싼 옷, 그저 그런 식사. 흥이라 손흥민님, 코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주어진 것은 그 정도. 그래도 바닥에서 자고 천을 들으며 야채 쓰레기를 찾아다닌 그녀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주어진 듯한 느낌이다. 로미님, 슴살슴살님, 잉이라고님, J.O.R.I.M.님, 안녕하세요. 그렇기에 절대로 나를 의심하지 않는다. 내가 없으면 그녀들은 전과 같은? 그 이하의 생활로 돌아가 버리니 저항도 하지 않는다. 나는 안심하고 처리할 수 있다. 에, 더빙걸 남은님, 안녕하세요. 아이와 소통하는 홈. 이거 읽어봅시다. 외모, 태생, 건강 상태 모두 양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격! 39,800원! 이거 뭐야 이거? 서진호님, 타임님, FSD님 안녕하세요? 아, 지금 저녁이라 목소리가 좀, 네, 그래요, 네. 오늘따라 목이 되게 많이 나갔네. 뭐야 이거? 냉장고? 무언가에 고기가 들어있다고? 제목은 적혀있지 않아. PC님 어서오세요. 신경쓰이는 거 없다. 아, 추천 감사합니다. 어? 왜 이래? 갑자기. 무슨 일이야? 세종마왕님 어서오세요. 김은묘님, 루카일님 어서오세요.
한 명씩 저기로 들어가. 후치님 어서 오세요. 애들이 끝나면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건가? 샤르님, 템스강님, 긴주왕님, 진님 어서 오세요. 들어간다. 아리따용님 어서 오세요. 다른 방에 들어왔어요. 하드커너님 어서 오세요. 탄피가 있다. 부러진 망치가 들어있다. 손잡이만 남은 칼이 있다. 더러운 장갑이 들어있다. 포셔님, 뽕뚱이님, 엉클조님 어서 오세요. 팬츠를 손에 넣었다. 끊어진 체인이 들어있다. 호문클로스님 어서 오세요. 아 정말요? 망가진 전기들이 있다. 가스번호가 있다. 네 엉클조님 안녕하세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녹슨 톱니, 배터리, 빈 약병. 뭘 의미하는 걸까? 열리지 않아. 아웨님 어서 오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네, 벤치를 갖고 있어요. 어? 잠깐만 뭐라 써져있어. 간단하게 고통을 줄 수 있다고? 요리커피님, 뼈없는 닭구님, TF찍님 어서오세요. 간단하게 고통을 줄 수 있다. 아, 설마 애들을 저 막 녹슨 톱 이런 걸로 뭔가 훈련시킨 그런 건가? 수라돌님 어서오세요. 여기 뭐 아무것도 없다. 뭐지? 햄님 안녕하세요. 저기 왔던 방이야. 벤치를 사용하여 자물쇠를 뜯었다. 작은 열쇠와 누군가의 일기를 얻었습니다. 글루미정님, 오라버닝님 어서오세요. 내일은 12명째를 처리한다. 그녀는 나를 부모처럼 생각해주었다. 지금까지의 어떤 아이보다도 강한 신뢰관계를 쌓았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부수기 위한 장난감이 지나지 않아 라고 깨달을 리가 없다. 몸도 마음도 모두가 부서지는 순간 그 표정은 몇 번을 봐도 훌륭하다. 오래님, 전공주전 의원님 어서오세요. 그녀는 어떤 표정을 보여줄 것인가. 안녕 메이베. 시크릿 효성님 어서오세요. 얀데레야? 지금 열쇠 얻었잖아. 잠깐만요. 열쇠, 작은 열쇠 아직. 아 맞아. 뭐 어디였지? 거기로 가야돼. 뼈없는 닭구님 리아이요. 네, 자룡님 안녕하세요. 지하실이요? 아, 그런가? 여기에 뭔가 있지 않아요? 벤치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뜯었다. 비디오 카메라가 들어있다. 가져가도 쓸 용도는 없어 보인다. 비디오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뭐지? 아니에요. 리톰님 어서오세요. 그동안 못 그거 했던 거를 다. 동수님 어서오세요. 자물쇠를 열었다. 권총을 손에 넣었다. 권총? 정말요? 피가 흐르고 있어. 철퍽. 우리들처럼 그 사람에게 죽을 것인가? 그 사람을 죽이고 정체 없이 떠돌아다닐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거야? 우리들에겐
선택지는 없었지만 마음 어딘가에서 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걸 허용했어. 설령 살해당하지 않았다 해도 다시 행복한 생활로 돌아갈 수 없어. 혼자서 돌아가기엔 버틸 수가 없어. 길가에서 몸을 파는 일 따윈 하고 싶지 않아. 그렇다면 죽는 편이 조금은 행복할 거야. K1님, 라스펠라님, 소프트 님, 루미님, 루카일나님, 가슴이 아주님, 안녕하세요. 단순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게 우리들이잖아, 메이벨? 아니면 너는 다르니? 나 달라! 라고 말하고 싶었다. 권총을 손에 넣었다. 지금 그 싹 깬가? 지금 그러니까 그 생각들이 지금 싹 다 깬 건가? 시간이 엄청 지났는데 아직도 3시인 게 공포. 열리지 않아. 유순이님 어서 오세요. 지금 모든 것을 다 봤어. 좋은 아침이야, 메이벨. 어제는 잘 잤니? 무디 라랄님, 좌쩌리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오늘은 파티를 할 건데 멜보는 거실에선 재미없을 것 같아서 다른 방에 준비해놨단다. 따라와 보렴. 네, 유순이님 들어가보세요. 안녕. 숨살숨살님 리아예요. 오호, 잠깐만! 그쪽으로 가는 거면은 이거 의심해봐야 돼. 잠깐! 그쪽으로 가는 거면 문을 잠갔어. 메이벨, 이 집에 온 지 1년 동안 어땠니? 처음 본 너는 마음을 닫고 있었지만 금방 나를 따르게 되었었지. 그래서 상당히 신뢰를 쌓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단다. 하루님 어서오세요. 거울 속 겨울님 어서오세요. 그걸 부술 생각을 하니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기다려지는구나. 그럼 시작해볼까? 일단 그렇네. 도망치지 못하게 다리부터 자를까? 쏜다! 코바나 해줘 형님 안녕하세요. 일단 쏘지 않아 볼까? 쏜다! 권총으로 가버렸? 가버렸? 램님 어서오세요. 꼭 이런 거는 뒤에가 뭔가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기다려보죠. 아니야. 뒤에가 엔딩이 나온다니까? 일단은 이게 크레딧이 나온 다음. 맘대로 파도라님 어서오세요. 벽과 벽사인님 어서오세요. 주인을 잃은 장난감은 새로운 주인을 찾고. 아구아구 찍님 어서오세요. 싸늘한 체계를 저주하며 버려지는 걸 두려워하며 내일이 오기를 꿈꾼다. 언제까지나. 이 게임이 그럴 리가 없어. 쏘지 않아 볼래. 좋은 아침이야, 메이벨. 어제는 잘 잤니? 그래서 오늘은 매일 보는 거실에선 따라와 봐. 추천 감사합니다. 수라돌님 어서오세요. 어!
수라돌님께서 수라돌님께서 별풍선 한 개 선물 정말 감사합니다. 651번째 팬클럽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피해피 감사합니다. 와사비님 안녕하세요. 하드코널님 안녕하세요. 메이벨, 이 집에 온 지 처음 본 너는 마음을 닫고 있었지. 그래서 상당히 신뢰를 그걸 부술 생각을 하니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기다려지는구나. 그럼 시작해볼까? 일단 그렇네. 도망치지 못하게 다리부터 잘라볼까? 쏘지 않는다. 어? 어? 설마요? 수라들님 리아이요? 설마요? 설마요? 방송하면서 게임할 때 게임에 집중이 되냐고요? 아, 설마요? 아니. 집중이 되긴 돼요. 예, 되긴 되는데 제가 게임을 못하는 게 함정이라. 텍스트 네임 나온다. 메이벨 짱구나라 왕님, 수라돌님, 리아요. 어째서 웃는 거니? 헐, 여자도 진짜, 헐, 대박.